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아침에 일찍 사무실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13분입니다. 낮에는 막 전화도 너무 많이 오고, 또 주변에 사업도 많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녹화를 할수 없어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책하고 저희들 북극성 3 프로그램 그리고 또 함께 공부하는 동영상 100시간 그거 다 받으셨죠. 자, 오늘은 그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 숟가락, 젓가락. 이제 우리가 앞에 이제 항전 한정식 음식이 이제 다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전라도 가가지고 그 한정식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웬 반찬 개수가 이게 많은지 너무 놀랬고, 그리고 또 15,000원짜리 그냥 정식이에요. 예, 15,000원짜리 정식인데, 부산에서는 그게 그냥 뭐한 5만 원짜리 한정식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15,000원짜리 정식이 한 반찬이 한 30가지 정도 돼요. 예, 그리고 야, 이뭐 언니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이제 부산에서 하고 싶고 밥은 전라도 가서 먹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한정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숟가락하고 젓가락 사용을 잘 해야 되죠. 예, 숟가락하고 젓가락. 아니 그걸 누가 못해? 이러는데 이제 육학이라는 사주팔자라는 큰 한정식. 이제 상에 한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음껏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숟가락하고 젓가락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익혀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숟가락 사용법, 젓가락 사용법,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주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윈도로 가가지고. 자, 여러분들, 그, 화면에 요게 있을 거예요. 이제, 북극성 3, 이제, 역학 전문가용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화면에 북극성 3이라고 할아버지가 이제 구름 타고 가는 이 모습이 있을 겁니다. 요 화면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두 번.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번 따라락! 이러면 이제, 이렇게 하얀 화면이 뜨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넣습니다. 뭐, 저는 뭐 견본 사주 요래 가지고 넣어보겠습니다. 1987년 5월 29일 신은 뭐 신시 요렇게 요때 또 선머 타임이 있었네요. 예, 이렇게 선머 타임이 있으면 컴퓨터에서 나타납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알겠다. 딱 눌러주면 요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사주가 별로 안 좋습니다.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88년. 네. 자. 아니, 왜 이래? 90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윤달이 있네요. 예, 윤달이라고. 뭐, 그나마 괜찮습니다. 요거는. 자, 이제, 아니, 이제 사주. 이제 사주 좀안 좋은 사람 보면 그냥 답답합니다. 이제 그분 이제 보는 저도 답답한데 이제 그 사주의 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그 마음이 이렇게 그 조금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주 좋은 사람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보는 저도 기분이 좋지만 상대방도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세상에 사주 좋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 사주 좋은 사람은 우리한테 사주 봐달라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막 거의 막99% 사주가 안 좋은 분이다. 운이 안 좋은 분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저 역시도 사주 안 좋습니다. 제가 사주 좋으면 뭐 지금 뭐 대학 교수하고 앉아 있겠죠. 이제 사주가 안 좋, 뭐 그러다 보니까 막 맨날 샘샘샘 이제 뭐 강사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할 거라고 제가 이제 10년 전에 막탁 이제 다짐을 했는데 결국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니까
또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 물불 안 가리고 또 하는 게제 성격이거든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죽을똥살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임대 그 북극성삼 임대하신 분들은 뭐 한마디로 좀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어제 두 명이 이제 또더 임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6명입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 뭐 어쩌고 이러는데 저는 뭐한명 할까 두명 할까 이래 생각했는데 그냥 3일 만에 이제 6명으로 이제 늘어나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10명 될것 같아요. 그래 이제 사람이 한명두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막 신이 납니다.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영상을 한 달에 4개 정도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내주려 했는데, 이제 어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한 10개 정도 만들어야지 이랬는데, 지금 봐가지고는 뭐한 달에 30개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만들고 싶습니다. 뭐라도 자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신이 나서 열심히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때, 여러분들이 싹싹 이렇게 잘 받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 뭐 못되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고 또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뭐네살 다섯 살 때부터 이제 갑을 병정부기 이 글자를 저는 익혔거든요. 제 아버님이 한역국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막 주워드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래서 또 저를 가르친 분이 또 굉장히 대단한 분이세요. 예, 그래서 그분의 자료 그 이제 돌아가실 때그 자료도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막 머릿속에 막 맴돌고 막 말이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동안 제가 발효미생물 사업에 이제 전력을 다한다고 또 한동안 그거 미쳐가지고 제가 한 10년간을 갔다가 막 죽을똥살똥 이제 그걸 했는데 이제 지금은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황세란 박사나 이제 담당자들 이제 회사 식구들이 이제 그걸 다 알아서 뭐 제가 굳이 안 해줘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한번 그냥 취미 삼아 한번 강의해볼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째 숟가락 사용법, 젓가락 사용법. 이걸 익히면 여러분들은 사주팔자 역학의 진수성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숟가락 젓가락이 뭐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12운성이라는 게 있죠. 요 지지에 요 글자에 딱 보면 12운성. 이제 여기는 지금 걸록, 관대, 태, 목욕 이렇게 이제 4개가 있고, 그다음에 요에 또 보면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이. 요 일간은 필요 없어요. 요거는 내니까. 뇌를 중심으로 나머지 이제 육신들 또 여기도 육신이 있지만 요 밑에도 육신이 있어요. 비견, 식신, 정관, 정재 이래 있는데 일단 밑에 거는 빼고 예, 밑에 거는 빼고 밑에는 우리가 땅속에 뭐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여러분 뭐 통장에 돈뭐 얼마가 들어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금고에 얼마 들어 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거는 땅속에 있는 거, 금고에 있는 거, 통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일단 밑에 있는 육신은 여러분들이 빼고 그건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 그러면 위에 거, 요 위에 거, 요거 세 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12운성이라 그러면 자, 요 이제 12운성이라 그러면 여기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나타났지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두 개예요. 요두 개. 요 자리 요 자리에 있는 12운성입니다. 그래서 요두 개가 이 전체 12운성의 힘의 80%를 차지합니다. 80%. 그럼 여기 있는 12운성은 필요 없느냐? 요건 한10% 정도. 10% 정도 차지하고 요거는 그건 필요 없느냐? 요것도 한1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 10%, 10%는 일단 빼고 예, 빼고 여기 80% 차지하는 거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를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뽑아야 돼요. 주변 사람들 거. 막
그 모르는 사람 사주는 뽑아봤자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일단 여러분 거 뽑으시고 여러분들 가족 거 뽑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뭐 친구 뭐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많이 뽑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언제 잘못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고 나면 다알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사주대로 이제 일이 좀잘안 되거나 뭐 공경을 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그 사람을 괴롭히면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또어그 이렇게 내가 괴롭힌 걸 다시 대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이 내년 한 3월달 정도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보여요. 보이면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을 다 겪고 당하고 있으면 그걸 보고 있으면 엄청 기분 좋습니다. 이게 완전히 스트레스 해소에 이렇게 좋은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이제 한동안 이제 그런 취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들 사주는 어쨌든 많이 뽑아 주십시오. 네, 그러면 어느 날그 미워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이제 처근한 마음으로 안 됐다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움이 사라진 거죠. 미움이 작아진 거죠.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 사주도 많이 뽑아주십시오. 많이 뽑으면 이제 뽑는다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인쇄를 해가 종이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이로 가지고 있으면 어떤 모양입니까?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이제 종이로 프린터로 인쇄를 하게 되면 요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 나 칼라 프린트기 없는데요. 그러면 흑백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왕이면 칼라로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칼라로 해야지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흑백으로든 칼라로든 하시면 좋은데 칼라가 더 좋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거한 100명,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거한 100명.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 같은 경우에는 반반입니다.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반,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반. 그러니까 저는 100명, 100명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미워하는 사람 나 별로 없어. 좋아하는 사람이 두만하고 좋아하는 사람 많이 뽑으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고 뭐 전부 미운 놈이야. 그 미운 놈들 거 많이 뽑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뽑아가지고 프린트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전혀 보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죠. 육신 요 위에 있는 거 요거만 딱 봐야 됩니다. 절대 다른 데 보면 안 됩니다. 요거하고 뭐 대운이 어떻게 되고 용신이 어떻게 되고 밑에 신살이 어떻게 되고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예, 보시면 안 되고 요 육신만 봐야 돼요. 육신만 보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냥 보기만 해야 됩니다. 뭐 머릿속으로 막뭐 이것저것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막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만 보고 오 저런 육신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성격이 좀 콸콸하구나. 저러니까 저 사람은 좀 부지런하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할말다 하는구나. 그 육신만 보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육신만 예, 보는 거고. 그다음에 12운성은 요두 개만 보세요. 왜? 요게 어차피 80%니까. 근데 여기하고 여기야 요거 다 보면요. 네 개니까 막 헷갈립니다. 막 어느 걸 봐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두 개가 저 사람 성격의 거의 한 80%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사주를 좋아하는 사람, 이제 좋아하는 사람 거는 여쭤 편해. 미워하는 사람 거는 여쭤 편해. 왜냐면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고 짜증날 때는 미워하는 사람 걸 많이 보시고 기분 좋을 때는 좋아하는 사람 걸 많이 보시면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모아야 돼. 이게 같이 섞어 놓으면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딱 모아가지고 보는데 육신 볼 때는 위에 것만. 근데 요거 있죠? 요 위에 것만 딱 보고 12운성 볼 때는 요것만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본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 뭐 본다고 나뭐 어떻게 알아? 이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정재가 도대체 뭐야? 평관이 도대체 뭐야? 상관이 도대체 뭐야? 태가 뭐야? 관대가 뭐야? 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자, 공부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나 책으로 먼저 한번 볼래?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드렸던 이책 있죠? 네. 자, 잠깐만요. 자, 여러분한테 드렸던 이제 요책 있죠? 요거는 이제 아무리 임대라 그래도 제가 새 책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 책이 헌책 좀 기분 나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새 책을 깨끗한 걸로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요 책을 여러분들이 펴보시면 이제 목차에 보면 목차의 42페이지, 네, 42페이지 12운성과 성격 알아보기라는 목차가 있습니다. 그게 42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해가지고 겨우 7장밖에 안 돼요. 7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 보면 이제 장생이 뭐다. 이제 12운성은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세, 병, 사, 묘. 요 12개가 12운성이에요. 그러면 장생이 뭐다. 그다음에 목욕이 뭐다. 근록이 뭐다. 아, 장생이 뭐다, 목욕이 뭐다, 관대가 뭐다, 근록이 뭐다, 제왕이 뭐다, 세가 뭐다, 병사, 묘가 뭐다, 절태양이 뭐다라고 겨우 7페이지 적어놨습니다. 7페이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안 본다 그러면 역학 공부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12운성 이 책을 어떻게 보느냐. 소리 내어서 읽어야 됩니다. 소리 내어가지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42페이지. 자, 여기에 보면 이제 12운성과 성격 알아보기 해가지고 이제 노안이라서 안경을 껴야지 보입니다. 자, 여기에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걸 그냥 읽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주를 볼때 12운성은 대개 두 가지로 사용된다. 첫째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과 사주의 나이를 알아보는데 사용된다. 가령 사주에 재나 관이 많은 사람이 을지에 장생, 목욕, 병사와 같은 어린 아이나 병들고 죽음 직전의 노인 사람처럼 약한 12운성을 타고났다면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읽으세요. 하루에 한 번씩 소리 내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옹용옹용 해가지고 이게 이제 촉각이거든요.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내서 읽게 되면 귀로 듣게 되죠. 예, 귀에 들립니다. 그러면 이게 청각입니다. 눈으로 또 봐야 되잖아요. 시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눈으로만 보면 전체 내용에서 한30% 정도밖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소리를 내고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에서 한65% 정도를 공부한 거예요. 근데 소리를 내고 뭉뇽뇽 해가지고 하게 되면 전체 내용의 거의 90% 이상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 들여가지고 눈으로 한번 볼 바에야 저 같으면 소리 내어서 읽고 듣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만. 절대 두번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읽어도 여러분 내가 하루 종일 공부를 합니다. 하루 종일 이걸 갖다가 첫날부터 외울 거라고 막 여러분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역학 공부는 절대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루에 한 번, 7페이지만 읽으세요. 읽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미운 놈, 좋은 사람들 사주 뽑아놓은 거 보는 거예요. 예, 보면, 내가 이제 관대를 여기 읽었어요. 관대를 읽었는데, 이 사람 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태가 있잖아요. 이까지만 해야 됩니다. 매일, 매일. 예. 그래서 요 12운성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여기 뭐가 있는가 보고, 관대가 있어서 성격이 그렇고, 태가 있어서 이렇고, 요까지만 끄떡거리고, 절대 공부 많이 하지 마,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요거 하고. 자, 두 번째, 이제, 여기 육신 있죠? 육신. 아, 여기. 자, 두 번째, 여기 육신 있죠? 육신. 그럼 요 육신은 비견, 급제, 식신, 상간, 정제, 편제, 정관, 평관, 인수, 편인이 육신이에요. 그럼 비견이 뭐야? 인수가 뭐야? 급제가 뭐야? 상관이 뭐야? 평관이 뭐야? 당연히 여러분들이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 책의 목차를 보십시오. 목차를 보면 57페이지, 5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이건 좀 내용이 많습니다. 이건 내용이 많은데, 57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요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57페이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7페이지.
7페이지 보면 이제 60편이라 가지고 이제 있는데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자, 읽는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절대 하루에 이거 다 읽지 마십시오. 하루에 절대 다 읽지 말고 읽는데 61페이지에 보면 비견편이 있어요. 비견에 대해서만 읽으세요. 오늘 만약 오늘 여러분 공부한다 그러면 비견에 대해서만 읽으십시오. 절대 급제까지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은 비견만 여러분들이 소리내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딱 공부를 멈추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내일은 급제에 대해서 66페이지에 보면 급제에 대해서만 읽으세요. 그리고 그 뒤에는 딱 멈춰야 됩니다. 급제 끝나고 나면 멈추고 그 다음에는 식신의 그 다음 날에는 식신에 대해서만 읽으세요. 그리고 딱 그날은 그것만 딱 공부해야 됩니다. 더 이상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는 사람들 사주에서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비견에 대해서 읽었잖아요. 비견에 대해서 읽었으면 여러분 아는 사람 사주를 이제 한 100명 정도 뽑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비견 있는 사람만 한번 보는 거예요. 뭐 김말동 비견 있구나. 누구누구 비견 있구나. 비견 있구나. 비견 있는 사람만 그냥 보고 말아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뭐이뭐 비견이 용신인지 뭐다 절대 그 이상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좀 길어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비견을 오늘 읽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뽑아놓은 사주 100명 거 이거 뭐 프린트 하는 거는 100명 뽑는데 뭐한 시간이면 다 뽑아버립니다. 아는 사람 툭툭툭 치고 버튼 누르면 쫙 인쇄되고 툭툭툭 착 인쇄됩니다. 아, 여러분들이 프린트기를 만약에 산다 그러면 무한 리필 프린트기를 사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뽑다 보면 잉크가 억수로 많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싼 프린트기, 뭐 프린트기를 5만 원에 줘요. 5만 원에 주는데 잉크가 6만 원 합니다. 그래서 그 잉크 금방 다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무한 리필 프린트기를 꼭 사세요. 그러면 잉크 한번 넣어놓으면 1년 내내 막 마음껏 뽑아도 양이 남습니다. 자, 이제 육신 공부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은 오늘은 비견에 대해서만 딱 소리내서 읽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주 100명 중에서 비견 있는 사람만 이 사람 비견 있네, 비견 있네, 비견 있네, 끝. 그리고 내일은 뭐 급제에 대해서만 읽고 급제 있네, 급제 있네, 있네, 끝. 그 다음에 모레는 이제 인내는 거 여기에 급제가 있느냐? 그러면 모레는 만약에 상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상관이 있네, 끝. 이 사람도 상관이 있네, 끝. 이 사람도 상관이 있네, 끝.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역학 공부는 많이 해서 문제예요. 사람들이 죽을 듯 살던 건 너무 많이 해서 문제예요. 예,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다 소화 못 합니다. 많이 한다고 그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조금만 해도 하루 종일 이 머리가 지가 알아서 공부해요. 이제 이 머리가 공부한다. 그거는 무의식이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공부하는 거는요, 5%밖에 안 되고 무의식이 95%를 공부하는 거예요. 무의식이. 계속 맴돕니다. 머릿속에서. 그래서 많이 하면 이 맴돌다가 헷갈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견, 급제, 내일은 뭐 식신, 모레는 상관, 그 다음에는 정제, 그 다음에 편제, 그 다음에 정관, 그 다음에는 편관, 그 다음에 인수, 그 다음 편임. 그리고 공부하고 나면 그게 이 사람 사주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 사주를 많이 뽑아놔야 됩니다. 많이 뽑아놔야지 다양한 각도로 여러분들이 볼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는 훈련이에요. 이게 숟가락 사용법, 젓가락 사용법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당분간 하세요. 그러면 이제 12운성을 왜 매일 읽으라 하는데 이러는데 12운성은요, 이어진 겁니다. 12운성은 한개한개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생부터 목욕, 관대, 근력, 장사, 병사 이게 사람의 일생처럼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12운성은 매일 한 번씩 읽고 그래서 7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비견은 다 따로따로입니다. 육신은 다 따로따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하루에 한 개씩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뒤에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야, 그럼 책만 가지고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네가 더 설명 자세히 해줘. 제가 똑같은 걸 자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이제 받으셨죠? 제가 동영상 여기에 자,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임대용 해가지고 제가 여기 100시간을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USB 있죠? 조그만한 USB 안에 그 안에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생활력학 100시간 요 눌리 보면 요 안에 보면 뭐 왕초보 입문, 왕초보 탈출, 그다음에 뭐 기초 응용편, 그다음에 기초편 뭐 이래 가지고 쭉 돼 있어요. 예, 돼 있는데 여기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이제 요 안에 딱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여기 왕초보 입문 입문편 안에 이걸 딱 보면 아까 제가 십윤성하고 육신이 숟가락 젓가락이라 그랬죠. 다른 거 막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면 막 혼란스럽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십윤성 여기 있죠. 십윤성. 예. 그다음에 여기 육신 있죠. 그죠? 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십윤성 강의 두 개. 그다음에 육신 강의 두 개. 요것만 보십시오. 다른 거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예. 그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또 굉장히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초보 탈출. 예, 탈출 여기는 볼 거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뒤 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일단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기초 응용편에도 볼 거 없습니다. 이것도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기초반 보면 여기 보면 12운성 요 2강 있죠. 2강 요 12운성 요것만 보십시오.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요 육신이 있죠. 요 60만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아까 왕초보 입문에 12운성이 강의가 두 개가 있고 육신이 강의가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기초반에 보면 12운성 강의 한 개, 육신 강의 한 개 있어요. 그러면 총 6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만 가지고 나 잘 이해가 안 돼. 이 동영상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기초반은 제가 강의를 해놨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가 쭉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뭐 그 다음에 육신도 이렇게 이제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칠판에 써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신식이라 가지고 이제 칠판에 안 쓰고 이제 칠판에 하나하나 옛날에 써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칠판에 쓸 필요가 없죠. 여기 다 찾아져 있는데 말라고 그 칠판에 쓸 겁니까? 요 사주도 여기 다 찾아져 있습니다. 찾아져 있기 때문에 칠판에 안 쓰고 이제 요즘은 뭐 세상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래. 저도 이거 맨날 칠판에 쓰고 하니까 이게 분필 냄새 맡고 뭐 이거 하니까 막 매일 이제 목이 그게 했죠. 네, 그런데 지금은 뭐 컴퓨터로 하고 화면으로 하고 진짜 좋은 세상입니다. 자, 오늘 숟가락 젓가락 사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더 공부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이렇게 반찬 먹는 방법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